아파지는 게 아니라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모발 이식 후 두피 감각에 대한 질문 주셨어요. 뜻류님이 안녕하세요 원장님, 모발 이식한 지 3개월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얼마 전부터 모발 이식한 부위의 감각이 많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식 부위에 한 번씩 찌릿찌릿한 느낌이 자꾸 듭니다. 약간 힘을 준다던가 그럴 때마다 찌릿한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걸까요? 모발 이식을 할 때 신경이 두피 쪽으로 이렇게 안 와 여기에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두 개가 강신이 올라가고요. 뒤통수 타고 두 개가 또 이렇게 올라와요. 정수리 감각이 이렇게 해서 감각들을 담당을 하는데요. 저희가 수술할 때 수천 번 앞을 찌르고 뒤에도 절개법이든 비절개법이든 신경이 올라가는 자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두피 감각이 약간 먹먹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, 처음에. 근데 회복이 되죠. 신경이 회복이 되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두피가 찌릿찌릿하거나 수술하지 않은 부분인데도 눌렀을 때 멍들면 아프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. 신경이 회복되면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회복이 다 될 겁니다. 감각도 거의 100% 가깝게 돌아올 거고요. 더 아파지는 게 아니라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흐름에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. 경과 보실 때 점점 좋아지는 거 느끼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